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좀 특별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무려 3CE의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CE 제품들을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소중이 분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제품군도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잘 쓰던 제품들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리스트 짜는 게. 이번에 민니님께서 3CE 화보 촬영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짜잔! 요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고요.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메이크업이라도 이렇게 따라해보고 싶어서. 근데 진짜 얼굴이 같아질 수는 절대 없으니까 이 수채화 메이크업만 제 얼굴에 좀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본론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구아바 컬러감이 연상이 되는 핑크핑크한 수채화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베이스부터 시작해봅시다. 3CE의 벨벳 핏 파운데이션 요거를 사용할 건데 컬러군이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피부톤을 연출할 때 진짜 좋아요. 스패출라로 균일하게 펴발라줄 거예요. 3CE 파데가 진짜 이렇게 엄청 균일하게 펴발리는데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면서 딱 픽싱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지속력도 엄청 좋고 마스크 묻어남도 진짜 적은 편이에요. 피부 표현 봐봐요, 여러분. 진짜 미쳤다. 여기랑 여기랑 반대쪽도 발라줄게요. 발라주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스패출라로 한 겹만 깔았는데도 엄청 커버가 진짜 잘 되죠? 입자가 곱다 보니까 피부가 두껍다는 느낌이 안 나. 일단 오늘 쉐이딩이랑 섀도우랑 하이라이터를 모두 다 한 팔레트로 할 거거든요. 3CE의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토포커스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 팔레트의 전체적인 컬러감이 이번에 민니님의 이 화보 촬영 속에 있는 메이크업이랑 좀 전체적인 색감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민니님 화보 컷만 딱 봤을 때는 약간 쿨핑크 메이크업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메이크업을 자세히 보니까 핑크 톤이기는 한데 오묘한 모브 톤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 컬러가 전체적으로 쿨핑크의 조합이긴 한데 좀 채도 빠진 모브 톤 위주의 그런 컬러감이기도 하고 구아바 속살 같은 컬러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랑 좀 찰떡같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 팔레트는 솔직히 워낙에 유명템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거를 팔목 발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순서대로 여기 1번부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진짜 쿨무드의 약간 핑크 모브 계열 컬러로 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 중에서 진짜 뭐 하나 버릴 컬러가 없더라고요. 아주 살짝 붉은기가 빠진 이런 컬러 구성이어가지고 뮤트톤으로 눈에 발색했을 때 되게 투명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베이스 컬러 부터 포인트 컬러 그리고 요 음영 컬러 포인트 글리터랑 약간 좀 데일리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글리터도 있고 그리고 진짜 약간 촉촉한 타입의 발색 진하게 되는 그런 글리터도 있고 정말 구성이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은 제가 눈썹 먼저 그려줘야 돼가지고 눈썹에 먼저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라이너 브러쉬도 좋아요. 요런 브러쉬로 이 중앙에 있는 요 컬러 요걸로는 눈썹에 약간 컬러를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약간 섀도우로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면 여러분 좋은 게 이 섀도우에 있는 컬러감이랑 눈썹에 있는 컬러감이 좀 자연스럽게 섞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자체가 되게 조화로워지거든요. 이렇게 색감만 전체적으로 입혀주고 앞머리 결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살려주고 반대쪽도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제 평소 눈썹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졌죠.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를 할 겁니다. 이 컬러 되게 구아바 느낌이 나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게 진짜 발색이 진짜 너무 잘 되거든요. 딱 얹자마자 이렇게 딱 보여져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정도의 컬러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라인을 뺄 때까지 넓게 진짜 좀 수채화처럼 좀 발색이 돼서 여러 겹을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도 좀 텁텁한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쌍꺼풀 위에까지 넓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눈 언더 부분까지 얘는 발색이 막 그렇게 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미세한 펄이 들어간 아이보리 상아빛 이 컬러로 여기 눈두덩이 윗부분 있죠? 눈썹 아래부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뭉개줄게요. 아이홀이 전체적으로 좀 밝아져 보이는 느낌으로 약간 눈이 부어 보이는 느낌. 그 다음에 그 컬러로 애교살 부분 앞쪽에 한 번 더 이 부분 아까 제가 이 눈썹 컬러를 사용했던 이 컬러를 진짜 아주 살짝 묻혀가지고 애교살을 일단 그려줄 거거든요. 아까 섀도우 해줬던 걸로 뭉개주고 이 컬러로 약간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발색해줄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러로 전체적인 좀 점막을 채워주고 라이너를 슬슬 빼줄게요. 이걸로 꾹꾹 눌러서 그리고 이렇게 눈 앞머리 부분까지 눈꼬리가 꽤나 길게 빼져 있기 때문에 저도 꽤나 길게 뺄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주고 이제 이 위에다가 3CE 워터프루프 메가 볼륨 마스카라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일단 이 마스카라가 워터프루프라는 전제 하에 이런 브러쉬랑 같이 사용했을 때 진짜 깔끔하게 라이너를 그려서 뺄 수가 있고 지속력도 조금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라인을 사용을 하면 젤 아이라이너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마스카라 대부분 있죠? 이 대부분에 이렇게 브러쉬를 묻혀가지고 이 끝에를 좀 뭉쳐주는 게 중요해. 라이너를 이렇게 그려줬으면 이제 이 컬러로 음영을 주면서 라이너를 살짝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이 라인의 음영을 약간 버건디 빛이 도는 이 컬러로 라이너 위쪽을 따라서 전체적인 눈매를 따라서 한번 그려줄 건데 정말 약간 오묘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눈 뒷부분도 살짝 막아줄게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이 눈 언더를 좀 라인을 따라서 눈 아랫부분도 좀 또렷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눈에 펄을 얹어줄 건데 펄은 요거를 사용할게요. 요거 약간 로즈골드 빛이 나는 펄이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좀 촉촉한 타입의 펄이어가지고 발색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등에 덜어내고 나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예쁘게 발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면봉으로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라인에 이 뒷부분까지 이 입자와 좀 이런 텍스처에 비해서 눈에 얹었을 때 엄청 내추럴하게 얹혀지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 민니님 메이크업에는 이 펄이 눈두덩이 없기는 하지만 저는 이 펄을 눈두덩이에다가 살짝 얹어주고 좀 컬러감을 입혀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짜 촉촉한 타입이어서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가지고 발라야 좀 균일하고 이쁘게 발려요. 이제 속눈썹을 붙여주기 전에 쉐이딩을 할 건데 제가 쉐이딩을 또 안 가지고 와서 이 팔레트에서 쉐이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가장 밝은 베이스랑 또 이 음영 컬러랑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컬러를 먼저 여기 팔레트 위에 덜어주고 그 다음에 밝은 컬러를 살짝 덜어주면서 조금씩 섞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좀 급하거나 이럴 때는 저는 최대한 섀도우에 있는 이런 음영 컬러를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연한 음영감만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아이 메이크업이랑 더 조화로워요. 여러분 렌즈가요 지금 이렇게 또렷한 거보다 브라운빛이 도는 게 이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꿔 낄 거거든요? 이렇게 렌즈를 바꿔 껴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런 가닥 속눈썹으로 아이돌 속눈썹으로 연출을 해줄 거예요.
뷰러로 꼼꼼히 찍어줘야 속눈썹 붙일 때 어색하지가 않답니다. 이렇게 속눈썹 붙여줬고 이 속눈썹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카라를 발라서 이렇게 한 가닥으로 뭉쳐주는 과정을 할 거거든요. 요 3CE의 슈퍼슬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요거를 써줄게요. 이게 완전 얇게 초극세사처럼 발리는 마스카라인데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끝에 붙여가지고 이 가닥이 여러 가닥으로 속눈썹이 돼 있거든요. 찝찝찝찝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 가닥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반대쪽도 얼른 해줄게요. 속눈썹까지 다 됐으니까 블러셔는 모노핑크 요거를 사용해 줄 건데 요 시티 모브랑 모노핑크 이거 둘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두 가지 컬러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둘 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가 시티 모브고 이 밑에가 모노핑크 컬러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진짜 오묘한 듯 달라가지고 시티 모브는 진짜 좀 차분한 모브톤의 핑크라고 하면 모노핑크는 조금 더 혈색 있는 그런 상큼한 느낌의 그런 블러셔 컬러거든요. 진짜 약간 이거 두 개 다 좀 쿨톤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모노핑크가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큼한 그런 봄봄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 모노핑크를 블러셔로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듯이 약간 그리고 이 앞볼에 조금 더 발색이 가깝게 돼 있어요. 이 피부에 되게 내추럴하게 수채화처럼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찍어내주고 조금 더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섞어서 이게 진짜 딱 보면은 엄청 핑크일 것 같은 색감인데 딱 얹었을 때 발색이 정말 그 구아바 속살 같은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 해주고 이 볼 중앙 부분에만 조금 더 강조될 수 있게. 상콤한데 너무? 약간 요 모노핑크가 조금 더 웜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웜이랑 쿨의 경계가 딱히 없는 좀 뭔가 그 경계 사이에 걸친 듯한 그런 느낌의 따뜻한 느낌의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좀 복숭아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메이크업에서 사용할 립은 3CE 블러 워터 틴트거든요. 이 립을 위해서 지금 요 메이크업을 기획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메이크업에서 엄청 분위기를 살려주는 컬러거든요. 14가지의 컬러가 총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사용할 컬러는 요 핑크 구아바 컬러예요. 이 민니님의 픽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보 촬영 때도 요 립을 바르고 촬영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요 립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이름부터 핑크 구아바인데 딱 요 안에 있는 내용물 컬러도 진짜 구아바 속살 같은 컬러예요. 요런 느낌의 컬러고 이게 약간 혈색을 가장 예쁘게 살려주는 좀 사랑스러운 느낌의 핑크 컬러거든요. 다 펼치면 약간 요런 색감? 좀 핑크 컬러가 평소에 바르기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이 바르셔도 좀 부담 없이 데일리로 잘 바를 수 있을 만한 컬러. 이 이름이 블러 워터 틴트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이름처럼 블러링 하면서도 촉촉하게 발색되는 게 특징인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제형이더라고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틴트여가지고 입술에 얹었을 때 진짜 가볍게 발색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립을 사용해보고 되게 놀랐던 거는 착색력인데 제가 바르자마자 닦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착색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 착색되는 컬러가 보통은 처음 발랐던 컬러랑 되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발랐던 컬러랑 거의 동일하게 착색이 돼요. 바르고 약간 지워졌을 때도 내 입술에 뭔가 핏기가 도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입술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게 핑크톤이지만 뭔가 진짜 내 입술 자체에서 혈색이 도는 것 같은 컬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분을 머금고 있는 제형으로 딱 발렸잖아요. 근데 또 마무리감이 진짜 실키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써보지 못했던 제형이에요. 바르면 바로 픽싱이 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이게 너무 발색되는 게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수채화처럼 촥 퍼지거든요.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이 입술 라인을 그라데이션을 줘도 진짜 어색하지 않게 돼요.
지금 되게 보송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틴트다 보니까 이 착색력이 진짜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마무리감이 보송해가지고 이 착색 그대로 컬러감이 유지가 쭉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수채화처럼 정말 투명하고 얇게 얇게 올라가는 편이다 보니까 과하지가 않아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를 때는 분명히 촉촉하거든요. 근데 다 바르고 나면 뽀송해져. 이렇게 입술까지 발라주면 끝인데 제가 이걸로 휴지에 찍었을 때 얼만큼 묻어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약간 이 입술 주름주름 이 사이사이를 프라이머처럼 메꿔줘가지고 지금 이 발려져 있는 이 느낌이 엄청 신기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렀을 때 이 정도 묻어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벨벳 제형의 립은 입술에 얹었을 때 약간 묻어나는 게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좀 블러 워터 틴트이다 보니까 이 워터 제형이 입술에 딱 스며든 다음에 좀 마무리감만 실키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묻어남도 진짜 적은 편이고요. 이렇게 닦아내는데도 지워짐 없이 진짜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이 메이크업에서는 핑크 구아바 한 컬러만 사용을 했지만 진짜 예쁜 컬러가 14가지나 되거든요. 컬러가 진짜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사용해보지 못한 컬러가 많아요. 근데 이 너무 예쁜 컬러들을 다 제 입술에 발색해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팔목에라도 발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른 이 핑크 구아바 컬러가 쿨 버전의 대표 컬러라고 하면 그 레이다운은 약간 웜 버전의 대표 컬러예요. 근데 이 레이다운 컬러가 웜 베스트 컬러긴 하지만 쿨톤인 제가 발라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컬러예요. 레이다운은 진짜 바르자마자 약간 봄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컬러여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고 다른 컬러들이랑 섞어서 레이어링해서 발랐을 때도 진짜 예쁜 컬러예요. 너무 오렌지빛도 아니고 또 너무 핑크도 아니고 딱 구아바 속살 같은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전체 컬러 중에서 캐주얼 어페어 그리고 레이다운 더블 윈드 스파플레이어 이렇게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또 겨울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모브모브한 톤이 또 끌리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계절감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러면 밝고 화사하고 산뜻한 컬러로 또 최애가 바뀔 것 같기는 하지만 당장은 최애 컬러들이 요거라는 거. 그래서 소중이 분들도 이제 원하는 컬러 픽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팔레트에 있는 걸로 요걸로 하이라이터를 좀 해줄 거거든요. 요 중간에 요 글리터로 끝부분에 살짝 광택이 돌게 칠해주고 턱에도 살짝 해주고 메이크업 끝! 이제 저는 옷을 입고 약간 민니님과 비슷하게 스타일링을 얼른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와줬는데요. 부족하지만 약간 민니님의 흉내라도 내봤는데요. 제가 3CE의 제품들을 너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는 내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오늘 해본 이 민니님의 요 메이크업 수채화 룩과 소개해드렸던 민니님의 픽 제품들은 전국 온오프라인 올리브영 매장에서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립 제품을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귀여운 하트 그립톡까지 증정이 되니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예쁜 제품들 싸게 구매하시고 귀여운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메이크업 끝! 안녕!